오케이. 사과 대화. 일단 뭘 배웠길래 이런 대화가 나오는지 한번 준비하는 동안 잠깐 살펴보면, 도움 요청하는 거 배웠어요. Can you do me a favor? 가장 대표 표현이었습니다. Can you help me? 도와줄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help A with B 이런 거 외우라 했어요. Help A with B. A가 B 하는 것을 돕다 할때 help A with B라는 이런 수고 중요하다 했죠. 네. 그 help A with B라는 수고를 쓰는 조건은 A도 명사, B도 명사일 때, 뭐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줄 수 있겠니? 나를 도와, 있겠니? With이 뭐뭐를 가지고 있는이라는 뜻이니까. 리포트를 가지고 있는 날좀 도와줄 수 있겠니?니까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내가 리포트하는 거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뜻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hand의 다양한 의미를 Can you give me a hand? 도움의 손길 좀줄수 있겠니? 뭐, I need your help.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천만에 뭐 이런 것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hank you for를 써서 여기서 중요한 건 thank you for 뒤에 어떤 것꼭 ing만 와서 오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thank you for the gift. 그 선물 때문에 너에게 고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뭐 나에게 선물을 줘서 고마워 이런 거 붙이고 싶으면 thank you for giving me the gift 이런 식으로 뭐 thank you for the gift. The gift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것들 thank you for the gift 또는 뭐 thank you for giving me the gift 동명사나 명사가 오면 된다라는 거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You're welcome 이라든지 My pleasure No problem Not at all 이런 것들 not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 고마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있고요. Don't mention it 그런 말씀 고맙다는 말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고마워할 때 I'm thankful, I'm grateful 이런 것들, Thank you so much 뭐 이건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어휘인 appreciate가 나왔어요. appreciate의 뜻도 동사로서 고마워 여기 그러니까 be 동사 같은 거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앞에다가 그냥 I appreciate 하면 되겠고요. 게다가 또 Thank you 같은 경우에 어떤 것 때문에 고맙다 할때 Thank you for라는 전치사가 필요한데 Appreciate는 그냥 타동사이기 때문에 문자로 바로 가져서 I appreciate the gift 이런 식으로 바로 붙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마워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I can't thank you는 이것만 있으면 고마워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여기에 enough를 붙이면 충분히 고마워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아무리 고마워해도 모자란다 엄청나게 고맙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I don't know what to say 뭐 이거 의문사 플러스 투두죠. 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to thank you 당신에게 고마워하기 위하여 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나올 간접 의문문이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럼 이제 빈칸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과 보이가 대화를 나누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먼저 걸이 뭐라고 그래요? Mark,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부탁하는 표현이 시작되는 거죠. Mark, can you do me a favor? 그랬더니 보이의 이름이 마크인 모양이죠. 마크가 평상시에 뭐 여자애를 별로 싫어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It's sure. What is it? 뭔데?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뭔데? 이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부탁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During a week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for a week 하면 되겠죠.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있죠.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하는데 이제 뭐 구체적인 부탁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Can you come to my house and And what are the plans? 라고 부탁하는 거죠. Can you do me a favor? Sure, what is it?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Can you come to my house and what are the plans? 그랬더니, Yes, I can.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Can you do me a favor? 에 대한 얘기 하겠죠. 상대방에게 뭔가 요청할 때 쓰는 표현들 앞에 살펴봤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is it? 할때 it에 대한 얘기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겠고요. 뭐, sure도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무슨 시제죠? 무슨 시제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숙어도 들어있죠. 여기 들어있는 숙어와 시제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for a wee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런 얘기겠죠? for a week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것이니? 그 다음에 if for에 대한 얘기 우리가 얘기 안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뭐 can you 하고 있습니다. 또 부탁하고 있는 거죠. Can you come to my house and water? water는 왜 하필이면 형태가 이렇게 생겼느냐? 왜 waters도 아니고 watering도 아니고 왜 to water도 아니고 왜 water냐 이런 얘기하겠죠. Water the plants. yes, I can. 이게 생략된 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뜻은 뭐고? 그렇죠. 어스럽게 하면 넌 나에게 호의를 좀 해줄 수 있겠니? 뭐 호의를 좀 베풀어 줄수 있겠니? 이런 뜻인데 부탁 좀 할게. 부탁해도 되겠니?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잘 알죠? 그쵸? Could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그쵸? 그 다음에 이거 I로 바뀌면 또 어떻게 되죠? I, 여기에 U인데, U 대신에 I를 써서 똑같이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건 뭐였더라? 내가 너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니? Can I help you? 넌 내가 널좀 도와줘도 될까요?잖아. 도움이 필요해 보인 사람한테. 그게 아니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뭘좀 해도 되겠니?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해도 되겠니야?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니?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표현 뭐? Can I ask you a hand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Can I ask you a hand? 또는 Can I ask you some help? 이런 표현들도 가능하죠. Can I ask you some help? 그 다음에 ask가 무슨 동사니까 어떻게 해도 되죠? 어떻게 해도 돼요? Can I ask a hand? Can I ask a hand of you였죠? Of you. 사형식, 삼형식 전화해서 ask는 of를 쓰죠. Can I ask a hand of you? 그 다음에 또 can I로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또 can I 말고 또 뭐도 가능해요? May 그렇죠. May I ask you a hand? 또 could I ask you a hand? 다 정리되었습니까? 상대방에게 you로 부탁할 수도 있지만 I로 부탁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Can I ask for? 저 이런 것도 있었죠. Ask for도 있었죠. Ask for 뭐 하다 했습니까? 그새 까먹었죠. 요청하다였죠. Can I ask for some help? 이런 표현도 가능했었죠. 이런 수업 왜 하는지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 다양한 표현, 그러니까 대화 파트에서는 어떤 표현과 바꿔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Okay.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for some help?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Can I ask you for some help?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sk가 또 사형식 동사에서 삼형식 바꿀 때 of를 쓴다는 거. Can I ask a hand of you? Can I ask some help of you?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자, sure는 상대방의 요청에 긍정적인 positive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거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You're welcome은 고맙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No problem. 맞습니까? 맞습니까? No problem. 도와줄 수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no problem. What is it?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뭐 도와주겠어요? 왜안 되겠어? 당연히 도와줄 수 있겠지. 이것도 되겠죠? 그래서 뭐? Why not? Of course. Yes.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누가 it인지 그것인지 몰라서 초딩입니까? What is the favor? 대신 왔겠죠. What is the favor? 또는 뭐, What is the problem? 이럴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What is the favor? 도와줘야 될 내용이 뭔데?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뭐 무슨 도움이 필요하니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니 하면 또이 표현 통째로 What do you need도 되겠죠. 됐습니까?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Can you come to my house and water the plants? 에서는 자 이거 무슨 시제예요? 일단 뭐 휴가 가다부터 볼까요? 휴가 가다는 뭔다? Go on vacation. Vacation 대신에 뭐 써도 됩니까? H로 시작하는. 예, vacation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고, 영국 사람들은 vacation이라는 표현 잘안 쓰고, 영국 사람들은 vacation 대신에 뭘 씁니까? Gone vacation, gone holiday.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들 뭐 빈칸 채우고 올바른 거 모두 고르기 할때 holiday 본적 있을걸요? 아마? 그쵸? 되는 거 모두 다 고르라고 했죠, 제가. 됐습니다. My family is going on holiday for a week.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 지금 써 있는 형태, 어쨌든 go on vacation, go on holiday 전부 다 휴가 떠나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무슨 시제 이거? 현재 진행형 시제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건 뭐냐? 잠깐만요, 너좀 비켜야 되겠다. 되게 걸거치네. 자, 현재 진행형 시제는 원래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얘기할 때 쓰죠. 그쵸? 근데 현재 진행형으로 뭐도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있다. 자, 현재 진행형은 원래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적인 표현밖에 안 된다면,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하면 나의 가족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고 있는 중이다죠. 그래서 근데 내용상 그게 아니고 뭡니까? 일주일 동안 휴가를 떠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있습니까?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가지고 뭐뭐 할 계획이다라고 할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 어떤 표현을 할 때? 모든 계획이 다 되어 있는 미래.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미래의 일은 뭐를 가지고도 현재 진행형 가지고도 미래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I'm meeting her tomorrow 이렇게 얘기했어. I'm meeting her tomorrow. 원래 I'm meeting her 하면 나는 그녀를 만나고 있는 중이다죠, 원래. 그렇죠? 그러면 I am meeting her라는 말하고 tomorrow는 사실 현재 진행형과 투마로는 미래니까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가 아니고 그녀를 내일 만날 계획이고 어디서 만날지 정했단 말이야, 안 정했단 말이야. 정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몇 시에 만날지 정했단 말이야, 안 정했단 말이야. 정했단 말이야.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표현은 진행형으로도 뭘 표현할 수 있다? 미래의 사건을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my family 안만 길어봤자 They is going to 이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패밀리와 같은 명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건 진행형으로도 미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집합 명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합 명사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 명사들을 얘기하냐면 이런 느낌이 나는 명사들을 보고 집합 명사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명사에는 지금 있는 뭐도 있고 패밀리도 있고 또 뭐도 있겠어요? 클래스, 그렇죠? 또 폴리스, 또 아르미가 뭐예요? 군인, 군대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까? 뭔 얘기하고 싶으냐? 집합 명사는 내용에 따라서 뭐 취급할 수도 있고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뭐 취급할 수도 있다? 복수 취급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뭐일 때 내용이 내 지금 동그라미 몇개 그렸어? 아니 아니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동그라미가 몇 개야? 한 개죠. 그렇죠? 이런 내용일 때뭐 취급한다? 내용상 요거에 대한 얘기할 때뭐 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나의 가족은 부지런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다.
my family are diligent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 내용인데. 왜 we are diligent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가 휴가를 가는 게 이렇게 각자 따로 간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 동거리가 한꺼번에 어디 간다는 얘기야? 한꺼번에 어디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오는 것이 어색하다? R가 오는 것이 어색하다. 그러니까 my family 뒤에 내용상 R가 와야 할 때도 있고 is가 와야 할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내용이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갈 계획이다라는 얘기고 가족이 다 함께 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럴 때뭐 취급할 수 있다? 단수 취급을 할 수도 있다. is가 온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거 바꿔봤자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 위로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그쵸? we is가 어울립니까? 아니죠. we are가 원래 어울리죠. 근데 my family를 이와 같이 단수 취급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for a week는 뜻은 뭐고? 일주일 동안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은 뭐 사실은 많습니다. 세개 말고도 그렇죠? 뭐 일단 제일 먼저 3일 동안 for 3 days죠. 그렇죠. 여기에 all을 뭐로 바꿔 쓸수 있어 이거? 이거 every야, one이야. one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이건 every가 아니죠. 자, 어가 내용에 따라서 원이 될 때도 있고 에브리가 될 때도 있다는 건 이미 이전에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brush your teeth once, 3 times a day. 이 표현에서는 에브리의 뜻이죠. 매일 3번씩 닦아라니까 3 times a week, a day는 3 times every day란 말이야. 그래서 에브리로 바꿔 쓸수 있을 때는 원으로 바꿔 쓸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는 per랑 바꿔 쓸수 있다고 했죠. 뭐뭐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per가 뭐뭐마다라는 뜻이죠. 이거 수학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걸 영어로 어떻게 있습니까? kilometer per hour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마다 5km씩, 1시간마다 5km씩이라는 뜻으로. 이거는 per고, 그리고 이 per가 또 어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또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every로 바꿔 쓸수 있지만, 이거는 원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어가 이런 뜻도 되지만 또, 원이란 뜻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뭘 쓴다? 4를 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들의 여행 동안은 뭐였어? 본문에 나왔지만 지난 본문에 나왔지만 우리들의 여행 동안은 뭐였어? During our trip이었죠. During 어떤 것이죠? During은 전치사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잠자는 동안 이런 거본적 있죠? 내가 잠자는 동안 while I sleep.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재 완료 시제에서 how long에 대한 대답 이렇게 만드는 거본적 있죠? 이런 거 만들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뭐였어? 작년부터 지금까지 since last year였죠? 맞습니까? 이것도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작년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이라면 since last year, 어제부터 지금까지, since yesterday. 그 다음에 내가 5살이었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또 뭐였어요? Since I was five였죠. 이런 것도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 전부 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이란 표현이기 때문에 for a week를 썼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can you come, would you come, could you come, will you come이죠. 해줄 수 있겠니? come to my house.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얘는 be able to, are you able to come로 바꿔 쓸수 없죠. Are you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는 경우는 이것이 뭐 묶일 때? 능력을 묶일 때지만 지금은 부탁하는 거니까 Are you able to come로 바꿔 쓸수 없다. 마찬가지 여기도 Are you able to do me a favor 할수 없습니다. 전부 다 능력이 아니고 request 요청이죠. 그렇죠? I can swim 이런 경우에만 I am able to swim으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Can이 아무 때나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아니라 했죠. 내용에 따라서 바꿔 쓸수 있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ater가 이 형태인 이유는 일단 이 water의 뜻이 뭐고? 물 주다죠? 동사구죠? 조금 왜 원형입니까? 왜 동사의 원형으로 사용됐냐면
여기에 뭐가 생겼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여기 생겼던 말은 뭐? Can you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온 거죠. Can you come to my house and can you water the plants? 이 말이죠. 두 가지를 부탁한 거죠. 우리 집에 와줄 수 있겠니? 그리고 뭐 해줄 수 있겠니? Water the plants. 친구들에게 물좀줄수 있겠니? 이런 얘기도. 그럼 yes I can 위에 생겼던 말도 당연히 yes I can come to your house and water the plants가 생겼던 거죠. 너네 집에 가서 water the plants 할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보았고요. 내용 파악해 보면 누가 뭐 남자애야 아니면 마크 애야 아니면 이름 부를 여자애야. 여행 휴가 떠날 계획은 남자가 갑니까? 여자가 갑니까? 여자애가 가죠. 그쵸? 여자애가 누구랑 갑니까? 가족과 함께 가죠. 그쵸? 어디로 갑니까? 모르죠, 그건. 얼마 동안 갑니까? 일주일 동안 가죠. 그래서 마크에게 남자애가 부탁한 내용, 아니, 여자애가 부탁하는 내용은 집에 와서 뭐좀 해달라? 식물에게 물좀 주어라. 됐습니까? 그래서 마크는 그 부탁을 들어줍니까? 들어주죠. 그럼 yes, I can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이거랑 똑같죠. Why not? No problem. 됐습니까? 이것들, 뭐, of course, sure 이런 것들 모두 바꿔 쓸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파트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또 부탁인 것 같네요. 뭐 하니까. 오케이. 또 무슨 부탁 아닌 게 있나? 첫 번째, 걸과 보이가 대화합니다. 걸이 먼저 얘기했고요. 오케이, 보이의 이름이 케빈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걸이 케빈을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케빈, Can you do me a favor?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했어요. 그랬더니 케빈이, Okay, what is it? 오케이도 되죠, 당연히. 뭔데? 했어요. 걸이 부탁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내가 나의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언제 하는 것을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과학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과제 하는 걸좀 도와줄 수 있겠니인데 빈칸에 어떻게 채우는? 그래서 뭐 can you 그래서 뭐겠어? Can you help me win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하면 되겠죠. Can you help me win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그러니까,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그래서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이라고 했더니 케빈이 이번에는 어이구야 거절하네요. 별로 여자애를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어 했나? 케빈이 뭐라면서 거절해요? Sorry, but I can't. 나는 그랜마를 엄마랑 같이 방문해야만 한다니까 여기도 할수 있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가 가능해요? I will 이런 거 말고 I 뭐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되겠죠.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엄마랑 같이 할머니 방문해야만 돼. 됐습니까? 마크는 저 부탁을 들어줬는데. 케빈은 안 들어주네요. 그러니까 뭐, Can you do me a favor나 앞에서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 가능하다. Can I 요청하다. Ask for 약간의 도움을. Some help 하면 되겠죠. Can I ask for some Kevin? Can I ask for some help? May I ask for some help? Ask for 뭐 하다 요청하다였죠. 당연히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이거 당연히 되고요. 그 외에도 뭐 can I ask a hand of you도 된다 했어. Can I ask a hand? 내가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니? Of you, 너에게, of you에게. Ask는 사형식, 삼형식 전환해서 of를 쓴다 했죠. Okay, why not? Sure, of course. What is it? 뭔데? What is the favor? What do you need? 무슨 도움이 필요한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여기서는 뭘 자세히 살펴보겠냐? 뭐,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얘가 왜 들어가야 되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표현을 나의 과학 프로젝트를 하다로 바꿔도 되겠죠? 그쵸? 뭐, 숙제하다가 뭐였어? 숙제하다. 숙제하다. Do homework였죠?
그러니까 with 대신에 뭐 이렇게 해서 뭐 너는 내가 나의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This afternoon. Sorry, but I can't. 거절하는 다양한 표현도 있었죠. 이외에도 할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뭐 그렇지 어렵지 않으니까 아무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뭐 여기 wish 한번 더 나오네요. 오케이. wish 두번 나왔으니까 이 1번 with하고 2번 with을 또 한번 비교해보면 되겠죠. wish 중학교 때 여러분 졸업하기 전까지 한 wish 한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 그세 가지 의미를 구분할 줄 알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한적 있죠? 그 다음에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have to에 동사 원형이 왔는데 얘를 가지고는 뭐 해볼 거냐 여기다가 not도 넣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물어도 볼 거고요 묻는 문장으로도 바꿔볼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같은 표현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총다 얘기 한 번씩 다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할 수거가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에서 외워야 할 수거가 뭐라고 했어요?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할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뭐? Help A, 그렇죠? With B,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 빈칸 시험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자, 근데 이 표현을 너는 내가 사이언스 프로젝트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니?로 바꾼다면 이 자리에 얘 대신에 뭘 써도 돼요? 나의 프로젝트 하다가 뭐야? 나의 사이언스 프로젝트 하다. Do my science project죠. 그쵸? 그건 하다를 뭐로 바꿔줘야 되니까 하는 거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형태는 뭐예요? Help A to do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with 대신에 뭘 써도 된다? to do를 써도 되겠다. Can you help me to do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혹시 나올까봐 얘기하는데 얘는 할까? 준사용 동사, 사용 동사 안 배웠는데 이거 낼까? 자, 이 툴을 안 써도 됩니다. 편의상. Can you help me do my science homework? 이렇게 해도 돼요. 됐습니까? 그냥 뭐, 투두도 되고, 투두도 된다. 헬프는 투두도 되고, 투두도 된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도 아직 안 배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왜 툴을 생략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면 머리가 너무 복잡할 것 같고요. 일단, Can you help me do my science project도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오후에 숙제를 할 계획인데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있고요. Sorry, but I can't. 거절하고 있고. 나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뭐였어? 나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죠. I'm afraid I can't도 가능하다 했죠. I'm afraid I can't.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거절했으니까 거절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게 그냥 미안하지만 못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주식기고 나한테 뭐 화났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겠죠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같이 그렇습니까? 자 일단 I have to visit의 뜻은 뭐고 그렇죠 나는 방문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뭘 표현할 때 쓴다 의무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였죠 그렇죠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I should visit이라든지 또는 뭐 I must visit 뭐 여기서는 have to는 원래 여기 문법적으로 must로 바꿔 쓸수 있다고 알고 근데 그렇다고 should를 쓴다고 뭐 틀린 건 아니겠죠 이런 표현들 가능하죠 그렇죠 또 이것도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I should visit, I must visit 또 나는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에 뭐 I need to visit 된다 했죠. have to나 need to나 전부 다 의무를 표현할 때 쓴다 했죠. I need to visit, I have to visit, I must visit, I should visit. 방문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들이 전부 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내용과 상관없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변한다 했습니까?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면 I have to visit에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죠? 그렇죠. I don't have to visit이고 뜻은 뭐가 된다 했죠?
그렇죠. 방문할 필요가 없다였죠. 그렇죠. 같은 표현은 I don't need to visit과 같다 했죠. 둘다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었을 때는 얘들과 같은 뜻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I shouldn't visit 하면 뭔 뜻이 돼버려요? 아니죠. 방문해서는 안 된다죠. 금지라고 했죠, 이거. 금지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건 다르잖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일요일 날 학교 가면 안 되는 거야?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I shouldn't go to school on Sunday 하면 이상하겠죠.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I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뭘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자, 뭘 설명하고 싶냐? 뭐뭐 해야만 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이 표현 I have to visit, I should visit, I must visit, I need to visit 다쓸수 있어.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I don't have to visit은 할 필요가 없다. I don't need to visit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방문하면 큰일 나가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필요는 없다 이거고요. should나 must에 not이 들어간 I shouldn't visit이나 I mustn't visit은 금지다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서 뜻이 달라진다. not이 들어갔을 때는. not이 없을 때는 네 녀석이 뜻이 똑같았는데 not이 들어갔을 때는 둘씩 둘씩 뜻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내용과 상관없이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그때 또 뭐였어요? 뭐였어요? Do I have to visit이었죠? Do I have to visit? 내가 방문해야만 합니까? 라는 뜻이라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갑자기 뭐할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가본 적 있다. 난 가본 적 있다. 난 어디 가본 적 있다. I have been to 어디 어디 하면 됐었죠. 그쵸?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였어? 이 문장에 not 집어넣으면 뭐였어? 그쵸. I haven't been to였죠. 그쵸? 그 다음에 너 어디 가본 적 있니는 뭐였어? 너 어디 가본 적 있니? 그쵸. Have you ever been to?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이때는 have를 마치 조동사인 것처럼 직접 not을 붙일 때 쓴다든지 묻는 말 만들 때 직접 앞으로 데리고 나오죠. 주어 앞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have to do하고 have plus pp는 똑같은 have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 할때 한번 설명했었던 적이 있죠. 오케이. 그런 것들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with은, 여기에 with은 넌날 도와줄 수 있겠니? 뭐를 가지고 있는 나를? 사이언스 프로젝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with의 뜻은 뭐뭐를 갖고 있는 이란 뜻이지만 여기에 with의 뜻은 갖고 있는이 아니고 뭐예요? 뭐뭐와 함께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with은 여러분들 총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중학교 때 쓸모가 많다 그랬는데 여기 있다시 뭐뭐를 갖고 있는도 있었고 또 뭐뭐와 함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습니까? 네. Write your name with a pencil이 뭐였어? Write your name with a pencil. 이름을 연필로 써라였죠. 그래서 위에서 또 다른 의미로 뭐? 무엇을 사용하여? 이런 뜻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지만 이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부탁하는 건 계속해서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다 똑같네요. 이름 모를 어떤 걸이, 보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니까,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그래서 부탁하는 사람은 걸이고 부탁받는 사람은 누구다? 케빈이다. 됐습니까? 그 부탁의 내용은 뭐 하는데 좀 도와달라?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케빈이 하는 걸 도와달라? 아니면 여자애가 하는 걸 도와달라? 여자애가 하는데 케빈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언제 할 건데? 오늘 오후에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할 건데 저 수학 숙제도 과학 숙제도 역사 숙제도 과학 숙제도 오케이. 그래서 그 같이 한다 오후에 그래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거라고 보이는 케빈은 같이 오후에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같이 합니까? 못하죠. 왜 못합니까? 케빈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케빈 엄마랑 같이 할머니를 좀 뵈러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탁하기 시리즈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온 건 고마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리즈가 두개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Listen and speak to입니다. 자, 거리 자기 혼자 쭉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까? 거리 자기 혼자 쭉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일단, 빈칸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자기 혼자 얘기하는데, 일단, 뭐, 내용이, 뭐 같아. 일단 채워보겠습니다. 거리 엄마를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Hi, mom. Hi, dad. 뭐, 편지 글이나 아니면 뭐, 전화통화인 것 같아. 그렇지.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뭐? 엄마, 아빠, 알고 계시다시피, today is my 15th birthday.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 엄마, 아빠, 알다시피, 여러분, 당신들이 알다시피가 뭐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거죠, 뭐.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오케이. 계속해서 여자애가 얘기합니다. 뭐, 편지 글인 것 같죠? 그래서 뭐?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이 문장 왠지 할 말이 많을 것 같죠? 맞습니까?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언뜻 봐도 얘기해야 될게 최소한 잡아도 한세 가지 정도 얘기할 거리가 보이죠? 그쵸, 이 문장에? 그렇잖아요. 한세 가지 정도 얘기할 거리 보였죠?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좀 소리 좀 내서 좀 읽어라.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그렇죠. 얘가 내 입장에서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나의 부모님이 마치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오케이. 그 다음에 나를 뭐 지지해주고 성원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Thank you for want me. Thank you for 뭐? Support me야? Supporter 미야? Thank you for supporting me. Thank you for supporting me.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다음에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하고 있죠.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맞습니까?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오케이, 얘기할 거리가 좀 많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Hi mom, hi dad. 일단 글의 종류가 뭔지, 맞습니까? 글의 종류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as가 다양한 뜻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as의 뜻이 뭐냐? as가 1, 2, 3번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냐 이야기하고 싶고요. Today is my 15th birthday. I haven't had a 이 부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분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그다음에 지금서 또 그런 건데 이것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그다음에 you've truly been my parents, friends and teachers 하고 또. 그다음에 뭐요뭐 얘랑 연결해서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truly는 왜 이꼬라지는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my friends and my teachers, my friends.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에서는 쭉쭉 보이죠? 그렇죠? 뭐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렇습니까?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Now,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당연히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s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억나시는 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뭐 한글로 얘기하려면 네개 해야 되겠고 영어로 할것 같으면 세 개만 하면 되는데 한글로 합성. 여기서 뭔 뜻이야?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본 것은 이런 문장에서 만나봤습니다. 'I am as tall as you' 할때 여기 'as you' 앞에 있는 이 as가 너처럼, 너만큼 이 말이죠. 난 너만큼 키가 크다 할때이 as는 너처럼, 너와 같이란 뜻이죠. I'm as tall as you. 됐습니까? 또 무슨 as가 있었더라 한글로 하면. 뭐뭐 때문에란 뜻이 있었죠. 영어로는 reason의 as랍니다. reason의 as고요. 이유죠, 이유. 바꿔 쓸수 있는 건 뭐가 있었더라? because나 또 네, 뭐래? since가 있었죠. 그러니까 since가 뭐뭐 이유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도 있다 했죠. 오케이. 그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다 했죠. 이때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예요? when가 바꿔 쓸수 있는 time의 as랍니다. time의 as, 시간의 as, reason의 as, 이유의 as. 그 다음에 이거는 manner라고 하면 manner, 방법, 방식. 내가 큰데 어떻게 키가 크다? 너처럼 키가 크다 할때 누구누구처럼, 누구누구와 같이. 뭐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as는 여기서는 뭐뭐처럼 네가 알다죠. 여기 네가 알다. 근데 여기 as 붙여서 네가 아는 바와 같이가 된 거죠.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오늘은 나의 15번째 생일이니까 나는 몇 살이다? 한국 나이는 16살이죠. 그니까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자, haven't had 뭔 얘기 하겠어요? 현재 뭐?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럼 내가 잇따라서 뭘 묻겠어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묻겠죠? 그쵸, 뭐예요? 계속. 그쵸, 난 계속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얘기죠. I haven't,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못 가졌다. 그렇습니까? 경험 가져본 적이 없다. 이거 아니죠. 경험 아니죠. 그렇습니까? 안, 지금, 과거에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다. 결과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방금 안 가졌다라고 완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 가졌다는 얘기인 거죠. I have. 그래서 이걸 보고 현재 완료에 무슨 용법이라 한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런 거 알죠? 그렇죠? 난 계속 못 가졌다는 얘기죠. 쭉못 가졌다. I haven't had a chance. 나에게는 쭉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chance 같은 말 생각해 보겠으니까 chance 같은 말은 뭐였어? 아직도 사과 단어 공부를 안 하고 있죠. 뭐? 긴거 있었는데 Opportunity. 'I haven't had an opportunity' 여기 opportunity를 썼을 때는 an opportunity 해야 되겠죠. 'I haven't had an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이거죠. 그러니까 I haven't had a chance to, I haven't had an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진짜 중요한 거 나오고 있죠?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to 부정사 구조.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일단, 명형부 해보면 뭐예요? 그래서, 명사용법이라는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로 바꿀 수 있다? 명사형이라면 여기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를 아까 잃어봤던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s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I haven't had a chance 이십니까? 명사적 용법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얘 형용사적 용법이지. 형용사적 용법.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고마워할
기회. 됐습니까? 당신들께 고마워할 기회를 못 가졌다.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됐습니까? 찬스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고마워할 기회. 고마워하기 위한 기회가 없었다. 그럼 이거 좀 이따 뭐로 바꿔볼까?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요. 형용사의 용법이고요. 중요하죠. 이거의 주요 용법이고. 그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thank you 뒤에 전치사 뭘 붙인다. 와줘서 고마워. coming. 알죠? 됐습니까? 전치사 4를 붙여서 고마워하는 이유를 붙일 수가 없고 전치사 4 들어간다는 건 thank you for. 그 다음에 being. 일단 둘 중에 뭐죠? 그 being은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당연히 동명사죠. Thank you for 안만 길어봤자 계속부터 being my parents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t. 그러니까 명사란 말이죠. 이건 명사. Thank you for it. 그것 때문에 고마워할 기회를 못 받았어 이 말이죠. 그거 뭐 being my parents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것. 알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것 때문에 막 고마워할 기회를 과거 지금까지 계속 갖지 못했습니다 라는 문장에도 I haven't had a chance. 기회가 없었어요. 어떤 chance? To thank you. 고마워할 기회. 뭐에 대해서? For being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 가졌으니까 I haven't had 에서 서술형 문제나 또는 수행평가에서 haven't had를 쓸 수밖에 없는 걸 자꾸 많이 시킵니다. 그렇습니까? 또 동사 원형 be를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꼭 being을 써야 되는 것들 이 문장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행평가에서 참 내고 싶어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장문에서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은 뭐 지필보다 치니까 지필보다에서 이렇게 주관식 문제에서 문장에서 요거 가지고 응용해서 어떤 문장을 써라라는 거 참 내고 싶어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계실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영어 선생님 요새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시고 계시죠? 됐습니까? 자, 중요한 문장입니다. 중요한 게 듬뿍듬뿍 들어있어요. I have to, 뭐 현재 완료 시제도 있고 to 부동사 형사형 용법도 있는데다가 동명사 ing 근데 그냥 ing도 아니고 being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Being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것 때문에 고마워할, 어떤 기회? 고마워할 기회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 가졌다라는 표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일단, truly의 뜻은 뭐예요? truly의 뜻은 뭐예요? 트러스티? 뭐 때릴까 진짜 심지 진짜 이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냐? 진정으로 있듯이죠. 그렇죠? 출신은 네. 어디서 날라온 거야? True로부터 왔죠. True friend 이렇게 쓰죠. 네. True friend는 뭐예요? True friend 진실된 친구죠. 그렇습니까? True는 어떤 시죠? 어떤 친구 할 때 Truly는 뭔가 어떤 시에 ly 붙였으니까 어찌 시가 되었죠. 됐습니까? 자, true spelling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원래는 e로 끝났다고 해서 e 빼고 ly 안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true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외적으로 스펠링이 이렇게 된다는 거 진정으로 진실로 뭐 really 뭐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really, truly 됐습니까? 진정으로 진짜로 그 다음에 you've been 일단 you've는 뭐의 줄임말이고 You have. 그러면 you have been이니까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뜻이 그런 뜻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계속. 계속이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you는 parents를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는 어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였다? 진정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의 친구이자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 뜻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하고 아주 친하면서도 또 부모님들의 어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러한 느낌이죠. You've been true. You've truly been. 진정으로 계속
My friends이자 my teachers였습니다. 됐습니까? 친구이자 또 어떤 교훈을 주시는 어떤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upport의 뜻은 뭐고? 지지하다. 그렇죠? 그러면 support가 supporting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thank you for it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맙다. 그것 때문에 나를 지지해주는 것. 됐습니까? 동명사도 제도.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그럼 try는 왜 적고라지야? Try. 왜 try는 왜 trying 적고라지로 됐어? Try. 동사가 앞에 나왔어. 자꾸 동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뭐? 바로 왜? 아, 현재 동사. 현재 동사가 노력하신 중입니까? 막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해서 머리 어지럽히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고마운 이유가 몇 가지야? 두 가지 거죠. 뭐 해준 것과 그리고 뭐 해준 것, 나를 지지해 준 것과 그리고 뭐 늘 뭐 해주신 것. 자, 이거 땀 흘려 안 흘려? 내 땀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는 내 모습을 봐야 돼? 아니면 얘 뒤를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얘 뒤에 이게 있으니까 얘 땀 흘려 안 흘려? 땀 흘리고 있죠. try가 지금 to도를 목적으로 가졌죠? 그럼 이거 시험삼아 해보다야, 시험삼아 이해해보다야, 이해하려고 S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 때문에 S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고마운 이유가 뭡니까? Thank you for A and B인 거죠, 지금. 단순화시켜 생각하면 A 그리고 B 때문에 고맙다고 한 거죠. 그렇죠. A는 뭐야? 나를 지지해주는 거. B는 뭐? 항상 애써주신 거. 그쵸? 항상 애써주신 것과 그리고 나를 지지해준 것. 그니까 뭐 하려고 애써주신 거야? To understand me. 뭐 하려고 애써주신 거야? 나를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합니다. 자, 얘 시험 문제 여기 딱 좋아. 어떻게 시험 문제 되겠어?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 to understand me. 돼, 안 돼? 돼요. 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왜? 이걸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자, A 자리에 동명사 왔어. 내가 아까 이걸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봤어? Thank you for A and B라고 했죠. 그래서 Thank you for A and B잖아. A 자리에 뭐가 있어? Supporting B라는 동명사 덩어리 왔지. 그럼 B 자리도 당연히 뭐가 와야 돼? 동명사 덩어리가 와야 돼. A와 B 때문에 고맙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A가 동명사야. 그럼 B도 동명사라 해도 돼. 됐습니까? 자, 뭔 얘기하는 거야? 정말 이상합니다. You are kind and a doctor.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너는 어떻고 어떻다? 친절하고 의사다 이러고 있죠. 넌 친절하고 의사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A, 자, AND가 있는데 여기에 이걸 단순화시키면 You are A and B죠. 그렇죠? 맞잖아요. 여기 You are A and B잖아. A 자리에 뭐 있어? 형용사 있죠? 근데 B 자리에 뭐가 왔어? 명사가 왔죠? 안 된단 말이야. 어? You are kind and handsome 이런 걸 해야지 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ND와 같은 이런 애들도 병렬 구조라고 하면 병렬 구조. 그러면 만약에 형용사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도 뭐야 길래야 한단 말이야.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에 Thank you for supporting me 했잖아. 나를 지지해 주신 것과 그리고 항상 뭐 해 주신 것, 애써 주신 것 두 가지 때문에 A와 B 때문에 고맙다고 하죠. 단순화시키면 Thank you for A and B잖아. 그렇죠. 근데 A 자리에 supporting me가 왔어. 그럼 뒤에도 뭐 와야 돼? trying 이 와야 된단 말이야. try 이 형태가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냥 거기 always를 넣어서 얘를 꾸며준 것일 뿐 여기다가 또 ing 뭐 always ing 이렇게 만드시 마시고요. 동사에 ing 붙이시는 거죠.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자, try 써놓고 상의 치면 상의 당할래? 상의 안 당할래? 상의 안 당해야죠. 됐습니까?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됐습니까?
나를 지지해 준 것과 그리고 늘 나를 이해하려고 애써 주신 것 때문에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try는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왜 understanding이 아니야? 시험 삼아서 날 이해해봐 준 거야.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신 거야. 애쓰신 거 좋은가? 저기 이 형태는 또 understanding이 안 되겠죠. to understanding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try의 뜻을 뭐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다, 노력하다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 삼아 이해해보는 거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서포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왜 얘는 서포트가 안 되는 건가? thank you for it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나를 지지하다 때문이야. 지지해 주는 거지.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 근데 고마워하는 이유가 지지해 주는 것과 늘 나를 이해하려고 애써 주시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이야. 그럼 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트라이는 왜 이렇게나 이거랑 같은 분이야. 그럼 얘는 왜 언더스탠딩이야? 너 또 언더스탠딩이야? 내용이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다를 애써주시는 것도 안 그런데 트라이의 투구가 와야 얘가 애쓰다가 될 거 아니야. 스위치가 얘가 달려있단 말이야. 트라이에 트라이의 두잉이 오고 시험성을 해보는데 트라이의 투구가 와야지 애쓰다가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프라우드 보겠습니다. 프라우드의 뜻은 자랑스러워 하느니죠. 그쵸? 그러면 얘 명사형은 알죠? 뭐예요? 프라이드. 그렇죠. 프라이드는 무슨 뜻이길래? 자부심. 명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들어있는 수고도는, 수고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 하다라는 수고는 여기는 아니지만,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 하다는 뭐예요? be proud of 였죠. be proud of. I am proud of you. 이런 수고도 꼭 알아두시고, of를 쓰기 때문에. 자, of. 자, 그 다음에, to be your daughter. 또, to 뒤에 to 왔죠? 그럼 명형부 해봐야죠? 그쵸? 그럼 얘는 무슨 제목법이야? 명사제목법. 그쵸. I am proud it이죠. 이게 it 되려고 그러면, of가 여기 있었나? 명사제목법일 리가 없죠, 이거.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난 어떻게, 난 진짜 자랑스럽다. To be your daughter. 여러분들의 딸이라는 거, 딸이기 때문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다. 어? 쟤는 뭐를 나타내는 무슨 품사야 이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렇죠? 그럼 형용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형법이다? 무슨 형법이죠. 그래서 뭐 해서 어떻다? 이거 뭐하고 똑같아? I am happy to meet you 하고 똑같은 충동하죠. I'm happy to meet you. 난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 나는 여러분들의 딸이라서 자랑스럽다. 감정의 형용사를 설명해주는 분용법, 부사용법. 또 어찌 어떤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찌 어떤 여러분들의 딸이라서 자랑스러운.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세요? Why are you proud죠? Why are you proud? 왜 자랑스럽니? 왜? To be your daughter라서. 여러분들의 딸이라서. 이해됩니까? 그니까? I am proud. 난 자랑스러워. I am happy. 아, 어떤 일이 어떤? I am happy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행복해. I am proud to be your daughter. 딸이라서 자랑스러워. 만나서 행복해. 딸이라서 자랑스러워. 좋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낼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복습하시고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절대 안 보는 유튜브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든지 1.5배속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넌 떠들어라 난 잘난다. 랩 하나 말입니다.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종류는 뭐다? 레터죠, 레터. 그쵸, 뭐 요즘 문자와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식의 글은 레터죠, 레터. 뭐 근데 정식 레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식 레터면은 요 앞에 보낸 사람 있고 끝에 뭐 받는 사람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하여튼 뭐 하여튼 카톡 메시지 같아요. 그니까 약간 닭살 돋는 카톡 메시지죠, 그쵸? 뭐 이런 내용의 카톡 메시지 부모님한테 보내드려본 적 있어요? 절대 없죠. 저 닭이 돼서 나갈 것 같아서 안 하죠. 경상도 머슴마 가슴마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맞죠?
네,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보냈습니다. 딸이 보러 가. 그래서 as if now.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다. 글, 엄마의 생일, 아빠의 생일 아니고 이 글을 쓴 사람의 생일입니다. 됐습니까? 몇 번째 생일이다? 15번째 생일이다. 우리나라에 16, 만으로 15살이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고마워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이 글을 씀으로써 고마워하겠다는 얘기했고요.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고마워할 기회. 너무나 높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For being my parents. 당신들이 나의 부모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마워할, 엄마 아빠에게 고마워할 기회가 없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이 나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떻게 해왔다. 당신들과 약간 싸우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다는 얘기야? 친구이자 프렌즈이자 티처즈의 역할을 해왔다. 언제 해왔다? 계속 해왔죠. 어떤데 완료 계속 해왔고 진정으로 해왔습니다. 어찌시구나 했거든요. 그 다음에 고마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그래 네가 오라 네가 맞지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난 네 편이야 해준 것과 그리고 항상 나를 이해하려고 애써주신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ING 여기 ING라고 했어 그러니까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I'm really proud 내 지금 기분이 어때? 이 글을 쓰면서 기분이 어떻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you to be your daughter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because I am your daugh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I'm really proud because I am your daughter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두 가지 목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꼼꼼하게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야 왜 안 죽어져? 야 여기 죽어져. 한 부분 갑니다. 이번에도 또 고마워하는데 뭐 이 편지를 받고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은 thank you, thank you라고 했는데 얘가 내가 thank you라고 했으니까 you're welcome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No problem. 오케이 뭐 그냥 thank you에 대한 대답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고 계시는 게 확인해보려고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또 고마워하는 대화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걸과 보이가 대화를 합니다. 뭐 보이의 이름은 계속 나오는데 걸의 이름은 안 나올 때가 많네요. 오케이 그래서 걸이 뭐라 그래요 일단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Eric? 하고 있죠.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Eric?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보이가 에릭이 뭐래요? 특별한 건 없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Nothing special. 이죠. Nothing special. 한 다음에 뭐 nothing special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에릭이 여자애를 뭐 전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아 나 할 일 많아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nothing special 이라고 한 거 보니까 에릭도 여자애한테 약간 관심이 있나 봐요. 그럼 다음에 뭐라 그래요? I'l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뭔가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거리 진짜 에릭 마음에 드나 봐 되게 좋아하나 봐 great 뭐 이러네.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래요?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한번 뭔가 요청하고 있죠 상대방에게. Can you come? 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옳았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에릭이 뭐래요? Sure. 난 뭐겠어? 뭐 뻔한 그거겠죠 뭐.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래서 Thank you for invite me 하면 딱 반 100대만 날아가겠죠. 그쵸? Thank you for inviting me. 진짜 thank you for invite me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가. 그치? 설마! 에이. 그치, inviting 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잘못 뜬 거지, 그치? 맞죠, 그치, 그치? 네. Thank you for inviting me. 초대해 준 것 때문에 고맙죠. supporting me 한 것 때문에 고맙고요. trying to understand me 해줘서 고마운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 요게 무슨 시제다 라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이게 무슨 시제인데 근데 이발하고 색깔이 이기면 안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시제다 라는 얘기 할 건데 이 시제가 과연 이 시제 이 말과 둘이 서로 이 부분과 이 부분 1번 부분과 2번 부분이 서로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만약 어울린다면 왜 그럴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hing special, I have nothing special 이 말이죠. 그러니까
I just stay home and watch TV.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I'll 이라고 했을 때의 느낌과 I'm 아이고 뭘 쓰냐? 이상한 단어를 막 쓰겠네. I'll 이라고 말할 때하고 I'm going to 라고 말할 때의 느낌은 뭐가 다른가? I'm going to stay home. I'll stay home and watch TV. 그 다음에 얘는 왜 형태가 하필이면 이런 형태야? To watch도 아니고 watching도 아니고 watched도 아니고 왜 watch냐? 그 다음에 Red,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오케이. 그 다음에 생일 파티를 열다라는 표현 뭐 몇 가지 있으니까 파티를 열다라는 표현들 뭐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시제다라는 거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시제인데 근데 이 말하고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울린다면 왜 어울리는지 됐습니까? Can you come? 그래서 이 can은 뭐 Are you able to come? 이런 거랑 바꿔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딴 거랑 바꿔 쓸 수 있는지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리퀘스트를 한 거죠. 얘가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알죠. 왜 안 되겠어. 문제 없어.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thank you for inviting me. 자 이거 감사하기죠. 감사하기. 얘는 왜 이 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하고 그 다음에 thank you for inviting me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하고 바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무슨 시제야? 뭐하니? 무슨 시제야? 현재, 현재 진행형이죠. 그럼 이거 현재 진행형인데 this weekend의 뜻은 뭐야?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은 언제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죠. 아 미래. 이번 주말 이번 주말에도 뭐 할 거야? 너 이번에 보강할 건데 시간 돼? 저는 저 계획이 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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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돌려. 무슨 게? 저 학원. 아 학원 가야 된다 주말에. 무슨 학원? 저기 수학공학이라도 좋겠다. 주말에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수미에도 고강해? 수학 고강해? 너는 고강해? 갑자기 고강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대충대충 하라는데 전화드릴까? 예 대충해 걔들 인양이 그 고강한다고 뭐 열심히 하겠어? 그럼 고강해요. 아니 뭐 이거 열심히 선생님 좀 열심히 합니다. 요새 열심히 좀 요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네. 인정 인정 조금만 더 됐습니까? 자 미래죠. 근데 현재 진행형과 미래가 어울리기나 합니까? 아니요 어울리죠. 왜? 뭐 묻기야 지금? 계획 묻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번 주말에 완벽하게 계획된 게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만 보면 너는 현재 뭐하고 있는 중이니? 이죠 원래?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미래를 나타내는 왜에 대한 대답과 붙이면 이건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고 묻는 거죠. 뭐 하는 중이니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뭐. 계획 묻는 게 되는 거죠. What are you doing? 그쵸?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는 중이니가 아니고요. 무엇을 할 계획이냐? 원래 여러분들 만약에 현재 진행형이 만약에 현재 진행형에만 묶여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 계획 묶여 어떻게 할 뻔했어? 엄청 길어질 뻔했어. 어떻게 할 뻔했어?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Eric? 밖에 안 될 뻔했죠. 맞잖아. 그쵸?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이런 것만 할 수 있을 뻔했잖아. 그쵸? What are you doing? 가지고도 계획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현재 진행형한테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힘도 열어놨기 때문에. 그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I'm just stay home and watch TV. 인데요. 일단, I'll 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쵸? 나는 막 집에 머무르면서 TV를 볼 계획을 쫙 세워놓은 거죠. 네. 그쵸? 몇 시에 뭐, 몇 시에 뭐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저거 뭐, 이런 느낌 들죠. 그쵸? 안 들죠. 뭐, 얘야, 얘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I will이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I'm going to stay home and watch TV 이러면 나는 그럴 계획을 다 세워놨으니까 난 뭐 하지 마? 방해하지 마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 그런 거야? Nothing special 이라고 얘기해놓고 I'm going to 라고 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까? Be going to는 뭘 얘기할 때 쓰는 느낌이야? Be going to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I will은 계획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I'm going to가 오는 게 여기 어울려? 안 어울린단 말이야. 그냥 할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이건 무슨 설명하고 싶은지 알겠어? will을 썼을 때는 계획된 느낌이 든다 안 된다? 아니란 얘기야. be going to를 썼을 때는 내가 집에서 아 몇 시까지 뭐 그 다음에 뭐 많이 해야지. 근데 친구가 뭐 할 계획이니 뭐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이 얘기를 안 하겠죠. 여기 I am going to 하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어? 나는 뭐 할 거니까 집에 앉아서 뭐 아 내가 좋아하는 뭐 무슨 어떤 뭐 아이돌 그룹이 나오는데 나 그거 몇 시까지 봐야지 계획 다 세웠는데 얘가 딴 거 제안하면은 어, 말 듣겠어? 그쵸? 그 제안을 따르겠어? 안 따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I will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혹시 너 주말에 나랑 너 같이 하고 싶은 건 얘기해도 되라는 느낌이 여기서 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I am going to 막 이래 그러면 얘가 어떤 느낌을 줬어? 아 얘한테 뭐 하자고 제안하면 안 되겠구나. 왜? 얘가 I am going to 하면 계획을 얘기하는 거지. 그쵸? 근데 얘가 I will 이라고 얘기하면 앞에 nothing special 도 있고요. I will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계획된 거다 막연한 거다 그렇게 뭐 했대고 조건했대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뒤로 잡아놓고 뒤로 옮기려고요? 예, 그 다음에 watch는 왜 이 꼬라지야? 또 병렬 구조죠. 여기 뭐가 생겼으니까 I will이 생겼으니까 조동사 will be는 동사의 원형이죠. I will stay home and I will watch TV죠. I will이 생겼으니까 watch가 될 수밖에 없죠. watch가 되겠습니다. to watch가 되겠습니까? I will just stay home and I will just watch TV. 병렬 구조죠. Great! 잘 됐구나. 아무 일 할 일이 없다니 잘 됐구나. 자, 일단 파티를 열다. 기본 형태 파티 열다 뭐가 있어요? Have a party가 있죠. 또 뭐가 있었나요? Hold a party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Throw a party. 이거 전부 다 파티 열다는 표현이죠. Have a party, hold a party, throw a party. Throw a party를 가지고 파티를 던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됐습니다. 파티를 열다란 표현입니다. Have a party, hold a party, throw a party. I'm hold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I'm throw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Can come? 자, 이거 무슨 시제야? 나는 생일 파티 하고 있는 중이다죠, 분명히. 그쵸? 진행형이잖아. I am having. 그쵸? 그런데 여기 this weekend 왔으니까 원래는 둘이 어울려, 안 어울려? 원래는 안 어울리죠.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그 다음에 현재님. 하지만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생일 파티 이번 주말에 할 모든 계획이 뭐 다 끝났다 됐습니까? 어디서 할지 누구를 초대할지 너까지는 초대하고 딴 애들 초대했고 초대 명단 만들어놨고 음식 뭐 할 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뭐 하고 그랬던 다 계획이 끝났다는 느낌이란 말이고 이게 진행형 미래를 표현할 때는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는 진행형 하는 중이다 가지고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이거 길어질 뻔했죠. 어떻게 해야 될 뻔했어? I'm going to have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이렇게 밖에 못할 뻔했죠. 근데 이걸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Can you come? 상대방에게 내가 뭐 하는 거니까? Request 하고 있죠? 그래서 will you come? Would you come? Could you come? 됐습니까? 해줄 수 있겠니? 와줄 수 있겠니? Sure.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 Of course. 왜 안 되겠어? Why not? 모두 가능하죠. 그렇죠? Sure, of course, why not? No problem. 됐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받아줄 수 있고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서 고맙다. 그래서 왜 이끌었냐? 나를 초대하다가 와야 돼. 초대한 누구에서 와야 돼? 현대공사 와야 돼? 동료가 와야 돼? 동료가 와야 된다 말고. Thank you for it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A로 시작하는 어떤 동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뭔데? 그래서 I 뭐 I appreciate
그 다음에 여기 와야 될 것은 너의 초대가 와야 되겠죠? 나는 감사한다. 너의 초대? Your, 뭐였어?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우, 막, 진짜 막, 너무너무 고마워. 미치겠어, 막. 더 이상 막, 충분히, 뭐, 어떻게 내가 막, 고마워해야 될지 모르겠어. I can't, thank you, enough.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I can't thank you enough for inviting me. 이런 표현도, I can't thank you만 보고, 고마워하는 거 아닌가 하면 안 돼요. 뒤에 enough 있는지,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enough 있으면 고마워하는 거 맞고요. 됐습니까? 네, 이런 표현들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친구들은 다 이거 하는 하고 노는데 이거? 잠깐만. Mark,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an I ask for some help? 이런 거죠, 그쵸? 1. G. Mark, can you do me a favor? 네, 그랬더니 Sure, what is it? 그죠? 그랬더니 My family is 였어, R 였어 yes.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진행형으로 미래 표현했던 그게 시작이죠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일주일 동안 For a week 이제 부탁해야죠 Can you come to my house and water the plants? G,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Can you come to our house and water the plants? Yes, I can. 있죠? B, yes, I can. Hey, Kevin, can you do me a favor? 2. G, Kevin, can you do me a favor? Kevin, yes, what is it? 있죠? B, okay. What is it? Hey, 그랬더니 Can you, 시작하죠? Can you help me with The science, with my science project on the this 저는 얘기해줘 Can you help me with? 그러니까? G,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Hey,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다 그러죠 Sorry, I can't 비지트해야만 된대 I have been with my grandma with my mom My mom B, sorry, but I can't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Should be my grandma. I'm afraid I can't.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고마워하는 것들이었죠. Hi mom and dad. Hi mom, hi dad.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You know. 1. G. Hi mom. Hi dad.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과거 지금까지 못 가졌대 그래서 뭐 I haven't have a chance죠 thank you를 못 가졌습니까? I haven't had a chance and chance 네, 뭐 할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 네? presentation? 필요시하면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녹음이라고 일부러 그러는데 너무 애쓰지 마. 나 굉장히 중요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정으로 friends이자 teacher였다. 그러니까 you've truly been, 뭐?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라고 문제였죠. You've truly been. 현재 완료에 계속적으로 친구였다. friend teacher였다. 그러니까 얘는 왜 말 안 해? 야 말해 이 자식아 아니 안 하고 싶어 아, 엉뚱한 길이 있는 거지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맙죠 그래서 늘 애써주신 것과 지지해 주는 거 그래서 Thank you for 지지해 줘야지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그렇습니까?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오케이, 다음 문장은 자, 여러분들 여기는 아직 진도 안 나갔었죠? 진도 나갔나요, 여기? 나갔어요? 잘 모르겠다.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어, 안 나갔어? 네,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I'm really proud, 죠. I'm really proud. 다음에 why를 붙여서 I'm really proud. Why to be your daughter? 됐습니까? 또 daughters 하지 말고 분신술 시키지 마. 예, daughter야 그냥. 됐습니까?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왜 to be your daughter 해서 됐습니까? 되어서 부사제곱보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뭐 하는 중이니 가지고 뭐 할 계획이니 묻는 거였죠? 그래서 뭐였어요? Doing this weekend 였어. What are you going to do? 이제 원래는 됐습니까? 2. G.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Eric? 그랬더니 Nothing special. 이거 Nothing special. 오늘 계획된 거야? 그냥 막연한 거야? 막연하니까 I will just stay home and watching TV. Watching 하면 부른다. B. Nothing special. I'l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오케이. 그랬더니 great. 근데 원래는 이거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가지고 계획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I'm having a birthday party. 그러고요.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뭐 와줄 수 있겠니? 뭐? G. Great.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Can you come? 네, hey, 그랬더니 of course, why not? No problem. Thank you for inviting me.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Invitation. Be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런 문장들이었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제 이것들이 섞여 있겠죠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 파트에는 뭐 고마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천만에 뭐 이렇게 대답하고요. 그다음에 뭐 요청을 하고요. 그 요청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이든과 유리에 대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이든이 유리한테 이번에 드디어 이제 여자애가 아니고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부탁을 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이든이 유리한테 뭐래요? Can you do me a favor, 유리? 안 되겠죠. 유리 오케이 그다음에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Sure, what is it? 제이든 여기서 계속 카페 나왔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랬더니 제이든이 Can we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하고 있죠. Can you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이게 부탁의 내용이 뭔지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리가 Yes, of course. 이모세요, sir. Yes, of course. Who is it for? 자, 이 Who is it for가 무슨 뜻이에요? Who is it for?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니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것들은 이건 어디에 나오는 문장을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그것들이 뭐였어요? 거대한 돌들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라고 그림이기에서 묻죠. 그 문장 뭐였어요? 전부 막 하다 틀렸는데 What Were they for them? 뭐, do 쓰고, did 쓰고, central 하고 있습니다. What were they for? 그쵸? 제발 좀 그만 좀 틀리세요. 그래서, who is it for? 이번에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니?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라 그래요?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제이든에게는 이름이 케이트인 뭔가가 있죠. 됐습니다. 뭔가가 있잖아요, 그치? 그니까, 뭐 말하고 싶지, 그치? 좀 더 얘기해 주시고, 네오파 할 때.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하고 있죠.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No.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하면 되겠죠. Yeah. 됐습니까? No,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됐습니까?
그래도 유리가 어? 그러면 왜? Then 이러죠? 그래서 이유 묻고 있는데 그래도 Then Why are you getting a basic vocab for her? 하고 있죠. 구입하는 이유를 묻고 있죠. 그랬더니 제이든이 She broke her leg. She broke Why she was though? Why she was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While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하고 있죠.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She broke her leg while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그래서 뭐 하고 싶다 말이죠. 뭐 기운 내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I just want to cheer up her야. Cheer her up이야. Cheer her up 해야 되겠죠. I just want to cheer up, cheer up, cheer up her. 이거 마시고 그냥 cheer up. 그랬더니 유리가 계속 읽어보세요. Oh, I see.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갑자기 목소리 커지네요. 그래서 That sounds perfect. Thank you. 하고 있습니다. Okay. 그러면 뭐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말하고 따라죠 이제. 어? What is it? 그 다음에 이거 이번엔 can you가 아니고 can we죠. 그렇죠? Can we 같이 우리 같이 해줄 수 있겠니라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이건. 그렇죠? 같이 좀 할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좀 달라지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예, 바. Can we, 이 표현, can we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할 때, 이거는 바꿔쓸 수 있는 게 앞에 나왔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Can you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뭐, 내용상 can you, 끝에다가 with me를 붙이면 can you 해도, can you go shopping with me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이렇게 하면 can you를 쓸 수도 있겠죠. Can you go shopping with me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그런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치사 조심해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go doing도 보이는 거 아시죠? 얘는 왜 이 형태인지 왜 하필이면 to shop이 아니고 왜 shopping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신 거 to shop도 아니고 shop도 아니고 shops도 아니고 왜 shopping이냐 그 다음에 for는 왜 썼냐 이게 for는 왜 썼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yes of course who is it for okay.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Who is it for니까 it에 대한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하고 있습니다 it에 대한 얘기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인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라는 거 it is for my little sister Kate it's my little sister Kat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너무 어렵나? oh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시제다 이 말이죠 무슨 시제다 아, 무슨 시제인데 그 시제가 맞는지 아닌지 아? 그 다음에 사용된 구조는 get A, B죠 여기에 get A, B 그쵸?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할 때 사용된 구조는 get A, B죠 get A, B죠 이게 무슨 뜻이면 그 다음에 내용상 이 get은 또 뭐로 바꿔 써도 되죠 내용상 그런 뜻이니까 그쵸? Okay, no,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그래서 사는 이유는 생일 선물로 사주는 건가 아닌가 이제 파악하면 되겠죠. 생일 선물 때문에 사주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됐습니까? 팩트 체크해 주시고요. Okay, 그 다음에 until October. 뭐 until 왜 쓰였는지, until October는 뭔 뜻인지. 뭐. Okay, then. then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네.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뭐 얘도 시제가 그건데 그게 맞는 그 시제 그대로인지 아니면 내용상 그 시제 그대로가 아니고 다른 시제인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baseball cap for her. 이번에 시제는 아 이 그 시제가 아니고 구조는 get B for A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쵸, get B for A가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 요거 그쵸, 위에 요거 보면 get이 몇 형식 동사라는 게 나오죠? 그쵸, get이 몇 형식 동사인데 형식 변환할 때 전치사 뭘 써야 되는지가 눈에 보이고 있죠? 그니까
You know, when she broke her leg, why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You know? Okay. 그래서 여기에 broke하고 여기에 was riding 뭐라고 하는지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는지 됐습니다. 그다음에 why에 대한 얘기. why에 대한 얘기. 뭐 그녀가 그녀의 자전거를 타는 동안인데 왜 for 안 쓰고 during 안 쓰고 왜 while 썼는지 뭐 또란 얘기 있습니까? I just want to cheer up. Cheer up 에서 할 말이 좀 있죠? Cheer up 에서 할 말이 무엇이지? 뭐 어순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 다음에 to cheer 이것도 할까? To, 여기 to를 붙여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봐줘야 되겠네. I just want to cheer up. 네, 명형 후 해부자는 얘기겠죠. 너무 뻔해서. Oh, I see 하고 있네요. I see 하고 I know는 뭐가 다른지 아시죠? I see 했을 때하고 I know라고 했을 때 뭐가 다른지 뭐 알겠다는 얘기할 때 둘 다 쓸 수 있죠. I see, I know 알겠다는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도 왜 I know 하지 않는지 그다음에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하고 있죠. 여기에 can에 대한 얘기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that sounds perfect. that에 대한 얘기하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왜 s가 왜 붙었니? 어? 그다음에 이게 해석이 그것을 완벽하게 들린다 이 말이죠. 네가 한 말이 완벽하게 들린다. 그렇죠? 어? 왜 완벽하게인데 왜 완벽한 perfect 완벽하게 perfectly 왜 perfectly 쓰면 왜 안 되지? 그런 얘기 됐습니까? Thank you. 뒤에 뭐 생겼었다면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분이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갈게요. 됐습니까? 그래봤자 뭐 오늘 시험 치고 가겠습니까? 네. 치고 갈 거야? 도착했어? 알겠습니다. 시험 뭐 오늘 많이는 안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제 알죠? 아, 이거 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네. 자, 그래서 니들이 내가, 선생님 머리 나쁘니까 내가 뭘 얘기하겠다는 건지 다 까먹어.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이거 얘기해준다 그랬어요. 얘기해야 돼. 니들이 청구서 내밀고 돈 받아가세요. 그니까? 알겠습니다. 또 멍청하게 줄, 뭐 받을 돈이